자, 행점에는 병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점. 행점이라는 것은, 행이라는 것은 엽기죠. 사선이죠. 이런 거. 이거는 정이고, 이래된 정이고, 이거는 행이죠. 행인데, 그래서 점은 항시 행으로 찍으세요. 이런 것도 이쪽 행으로. 이런 것도 행으로. 이런 점, 이것도 행. 이것도 행, 이것도 행. 그래서 점은 항시 행으로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꼭, 점은 언제든지 행으로 찍는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것도 점이 행점이 되고, 이것도 행점이 되고. 그다음 이런 부위들이 서로가 방향이 전부 다안 맞다. 그다음 이런 것도 와서 여기서 멈추어서 방향 전환해서 쭉 가기 때문에 이런 획득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꼭 참고해 주시고 이런 점을 찍더라도 붓을 세우고 오고 여기서 미세하게 방향 전환해서 다시 여기서 획을 점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딱 마무리하고 이런 점도 다 마찬가지죠. 약간 붓을 쏘아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런 거. 그 외에는 별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 요런 부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원정 묘주명의 특징이죠. 여기에서 뒤 엉덩이 부분을 약간 눌러주는 듯 하면서, 빼면서 바로 방향 전환. 또 하고, 완전히 되면은 쭉 빼는 거. 네. 요건 요런 그 원정 묘지의 조금 그 특징인가 요런 건좀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